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날씨가 제법 점점 더 가을다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늘은 전에 없이 파랗게 드높아지고 있고 바람은 시원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청량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저 깊은 하늘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 가을을 생각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저에겐 가을의 대표곡이라 할 만한 노래인데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딱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으시나요? 가을은 그리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넣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날씨에 잘들 지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가을의 편지같이 여러분들께 띄워보내는 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무영 작가의 노래를 잊은 사람입니다. 이무영 작가는 아시다시피 구인회의 동인이고 그의 대표작이 흙의 노예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작가는 농촌의 현실에 관심이 많았죠. 그의 작품 목록들만 봐도 그의 그런 성향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무영 작가를 일컬어 흙의 작가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이 작품은 작가가 1934년 11월 중앙지에 발표한 단편소설로서 농민문학작가라는 타이틀답게 농촌 현실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 속의 구조적인 모순을 서정적인 문체로 표현하여 농촌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약간 생소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작품을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노래를 잊은 사람, 이무영.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인 노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멀리 찬바람을 타고 온 노랫소리는 8년 만에 고향에서 맺은 나의 첫 꿈을 깨어버렸다. 부엉이 소리 사이사이에 토막토막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도 괴이치는 않았지만은 8년간 그린 고향에서의 첫 꿈이니만큼 아끼는 생각도 들었다. 더욱이 10년 가까이나 키 잃은 범선처럼 떠돌아다닌 나는 이 고향의 첫날 밤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많았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손수 보아준 자리 속에 누워서 나는 그동안 줄이었던 어머니의 애정을 마음껏 즐기었었다. 입에는 젖꼭지를 물고 고사리만한 손으로는 통통 부른 젖통을 만지작거리다가 젖통과 젖통새에 머리를 폭 파묻고 쌕쌕 코를 골던 그 시절처럼 나는 포근히 안아주는 고향에 8년간 천대만 받아오던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잠이 깨니 찬바람이 휘 돈다. 나는 이불 자락으로 어깨통을 폭 싸고 다리를 마음껏 쭉 뻗어보았다. 금시에 키가 부쩍 늘어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오랜 동안 나는 이불 한번 변변히 덮어보지 못하고 새우잠을 잡았다. 이렇다고 내세울 만한 일은 한 것이 없으면서도 내로라 뽐내고 살아갈 계제도 못 되었다. 감시의 눈이 거칠 때면 밥값에 질리어 지기를 못 펴고 잠을 잤다. 그들 감시하는 눈도 밥값을 조르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다. 너는 오늘 밤만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잠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타이르고 그 인식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팔다리를 쭉 뻗었다. 우두둑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 관절마다 짜르르 쑤신다. 램프 심지를 도두고 담배에 불을 당기었다. 어머니가 사다 주신 담배라 그런가 곧 단맛이 나는 것 같다. 무서울 만큼 고요한 밤이다. 부엉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 사이사이에 멀리서 노래소리가 역시 토막토막 들려온다. 개수나무니 옥토끼니 하는 소리가 토막나서 들려오는 것을 본다면 그 새의 노래소리는 바람이 삼키는 것 같았다.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제법 노래소리가 가까워 온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듣다 말고 나는 불현듯 시간이 궁금해져서 시계를 꺼내보았다. 12시 반이 훨씬 지났다. 농촌의 12시 반이라면 인적이 그칠 때다. 나는 그제서야 이런 삼경에 누가 저러고 다닐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째서 이때껏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가 하고 홀로 웃었다. 나는 담배꽁초를 왕골자리 밑에 비비고 아까보다도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부엉이 소리는 밀려가는 듯이 점점 졸아가고 노랫소리만이 가까워 온다. 노래는 한결같이 한 가지다. 천년만년 소리가 들리고 나면 들어보지 못하던 가사가 몇 구절 뒤를 잇다가 또다시 달아달아 밝은 달아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발음까지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노랫소리는 다가왔다. 공연히 윙윙 하고 심술 부리는 바람도 벌써 가사 전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뒤 보뚝을 타고 내려오는지 가빠하는 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오는 것 같다. 그 노랫소리를 가까이 듣고서 나는 적지 않이 놀랐다. 이렇게 밤늦게 다라다라를 찾고 다닐 위인이라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아이들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설사 미친 사람이란데도 아이들이 아니라면 멋쩍게 다라다라만을 되풀이할 리가 만무할 일이다. 하다못해 노세노세 젊어 노라를 어서 얻어들어도 들었을 깨고 이팔은 청춘에 쯤 귀동냥을 해도 옮길 줄 알 것이었다. 학교에는 발도 못 들여놓은 아이들도 모시모시 감해요 쯤은 의례껏 부를 줄 아는 오늘날 세상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른이라도 나이 30은 훨씬 넘었음직한 사람의 음성이다. 취했나? 하고 다시 그 노래소리를 붙들어 따져보아도 취한 사람도 아닌성 싶었다. 음성이 한 가락도 갈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발음만 해도 단 한마디를 얼버무려 넘기지 않는다. 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도 울적하고 하여 심심파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해서도 너무 무미했다. 그럴진데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서 나무의 아내가 되어가는 그날까지 대문 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규중 처녀들도 오히려 부르지 않는 이 곰팡내 나는 노래만을 그렇게 정성으로 부를 리가 만무했다. 아니, 그보다도 방 안의 물그릇이 쩍쩍 갈라지는 매서운 추위다. 아까 시작하던 요량 한다면 지금쯤은 눈도 두세 치는 쌓였을 것이었다. 찬 밤, 눈 내리는 밤에 다라다라를 부르고 다니는 사나이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로맨틱하게 들리겠지만은 부르는 사람은 아무 흥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그의 부르는 가사였다. 물론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탓이었던지 초가삼간 집을 짓고 의 다음 가사가 양친 부모 모셔다가 로만 들었던 것이 가까이서 듣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 양친 부모 대신에 그는 우리님 이라고 고치어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천년만년 살고 지고를 천년만년 사제더니 하고는 봉화뚝엔 불 꺼지고 라는 전래 민요에 없는 가사를 꾸미어 놓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마치고 나서는 그는 의례껏 하하하하 하고 자백이 깨트리는 소리를 내어 공소하는 것이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우리 집 대문 근처서쯤 시작한 노래는 나의 방 들창을 조금 지난 곳에서 천년만년 사재더니 봉화뚜겐 불 꺼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끝이 났다. 나는 웃음소리에 놀라 잽싸게 장독대로 뛰어나갔다. 송판으로 얽은 우물뚜레에 한 발을 올려놓고 넘겨다 보았으나 벌써 보이지는 않았다. 아직도 눈은 퍽퍽 쏟아지고 있건만은 몇 발자국 안 가서 그는 또 노래를 시작한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던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나는 나의 오른발이 어디 놓여 있다는 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목줄기에 눈이 쌓이도록 아니 그 눈이 녹아서 등받이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노래소리가 골목을 빠져서 큰 거리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물 둘레에 올려놓은 발이 되똑하는 바람에 나는 성큼 뛰어내렸다. 노래소리도 멀리 사라졌건만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머니라도 깨었으면 물어보고도 싶었지만은 아무리 내게 달게 구시는 어머니기로서니 그것만을 묻자고 곤히 주무시는데 깨울 수도 없었다. 이불을 술 항아리처럼 싸고 앉았기도 하다가 번듯이 누워 반자 구멍을 헤어보기도 하였다. 불을 꺼도 보았다. 그래도 어쩐지 달아달아 소리가 귀에 울려 솔깃이 잠귀가 어두워지다가도 반짝 눈이 뜨였다. 나는 기지개를 큼직하게 한번 켜고 아랫목 쪽으로 돌아 누웠다. 이번에는 부엉이가 추운 듯이 끙끙거린다. 고향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중앙지대나 다른 지방에 가서는 이렇다는 사회적 지위도 갖고 아무개 하면 세상이 뜨르르 울리는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오면 평범한 인간이 되고 마는 법이다. 소위 출세한 사람이 제 고향과 인연을 끊는 것은 다른 경우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의 평범은 그것도 아니다. 10년을 나가 돌아야 옷 한 벌 반반한 건 못 얻어 걸린 위인 서울 시골로 멀리 동경까지 돌아다니었다면서 그 시글시글한 여학생 하나도 못 꿰차고 돌아왔다는 등 우물 등천에 모이면 손을 훅훅 불어가며 나의 흉을 잡아낸다는 소문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나의 움쑥한 골방을 찾아들었다. 뭐라고 하든 탄할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어쩌면 그것이 어머니의 지어낸 말일지도 모르기는 하였다. 손 아래 누이를 모두 출가시키도록 편발대로 있는 나를 가리키어 집안 망신시킨 자식이라고 부른다. 굴뚝에서 불 떼는 집이라고도 하였다. 그래, 대관절 너는 무슨 생활을 하느냐? 어머니는 가끔 이런 질문을 내게 던지셨다. 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아니, 그보다도 나 자신 무엇을 하고 사는 인간인지 모르고 있는 터다. 한동안 사회의식에 눈을 뜰만 하다가 두어 달 동안 겪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발이 떴다. 되지도 못한 글줄이나 쓰는 것이 나의 생활하고 내세우기에는 너무도 나는 소영웅적 인간이었다. 장가도 들어야 하잖니? 이렇게 퉁기어 보다가 면서사나 하나 얻어 해보라고도 권하는 것이었다. 군석이라도 했으면 어머니 마음은 탐탁하련만 그것을 바라는 것은 허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권유에 나는 그저 코대답으로 며칠을 지냈다. 하루는 동무들이 찾아왔다. 4, 5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나이 어릴 때 동무였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기덕이며 단섭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서로 서먹서먹하게 생각해오던 종대도 찾아왔다. 납작바위에서 콩청대를 해먹다가 주인한테 들키어 쫓기던 이야기도 났다. 용명 학교 다닐 때 교실 안에서 자는 참새를 잡아서 숯불, 그때는 난로가 없었다. 숯불에 굽다가 꼬맹이 홍선생한테 주먹뺨을 맞던 이야기도 났다. 동무들이 찾아온 것을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였다. 근 10년 동안 자식 없는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서 사내들 웃음소리가 떠돌아 북적북적하니까 그것이 폭도 대견한 눈치였다. 떡국이 날라졌다. 따끈따끈하게 데운 약주술도. 많이들 먹게.
어머니는 막내 사위나 온 때처럼 가끔 방문을 열어보았다. 내가 모르지만은 이야기 들으니 자네 하는 노릇은 참 재미있겠다나 그려. 무엇이? 아, 여기서는 70노인도 면석이 따위한테 반말짓거리에 수틀리면 단양차릴세. 그런데 자네야 불평이 있으면 쓱쓱 써내면 되잖나. 웬걸? 그렇지도 못하다네. 나는 이렇게만 대답하였다. 그때 한동안 잊었던 노랫소리가 또다시 내 방 들창 밑을 찾아왔다.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우리님 네 모셔다가 대관절, 저게 누군가? 노랫소리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어 나는 누구에게랄 것 없이 이렇게 물었다. 묻는다 묻는다 하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다. 아, 둘째 성록이군. 우리 동네 귀동일세. 기덕이가 입술로만 이렇게 대답하였다. 둘째 성록이라면 알까? 아니, 알겠군. 성록이랄게? 왜 있었잖나? 허우대가 크고 물부리만 물고 다니던 친구. 아, 옳지. 그래, 성록이가 지금도 여기 있나? 사람도. 성록이 말에 그렇게 반색을 할 게 뭐람. 종대는 손을 내밀었다. 담배를 달라는 것이다. 아랫방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지더니 망할 녀석이 10년 동안을 돌아다녀도 성록이 소식이 제일 궁금했나보 하고 어머니가 맞쳐다보고는 하지 못하던 불평을 갖다 문질렀다. 성록이 죽은 지가 여러 해지. 단섭이가 종대를 치어다보았다. 박정화가 성록이 죽던 날 미쳤으니까 꼭 3년째군. 성록이가 죽었소? 죽었다네. 성록이가 죽은 것을 꾹하니 내려다보고 있더니 박정화가 그대로 외마디 소리를 치고 미쳤지. 아까 다라다라를 찾던 위인이 있자는가. 그게 바로 박정화일세. 뭐야? 나는 자리가 옮겨지도록 놀랐다. 성록이가 죽었다는 것도 내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박종화의 실진이었다. 성록이란 것은 우리 동네의 이단자였다. 다른 곳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처음 성록이를 만나면 슬슬 피해 다닐 만큼 그의 체구는 컸다. 그러고는 대개 아이고 저게 사람이요 하고는 혀를 만다. 6척이 넘는 키에 24호관은 무려 된다. 물레덩치만한 머리통에다가 머리까지 고수머리라 푸스스하니 거리를 걸어다니면 흡사 흑인종 같아 보였다. 성을 아는 사람도 없고 확실한 나이도 몰랐다. 그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다. 성록이는 벙어리였다. 대개의 벙어리는 안 되는 말이라도 해보려고 떳떳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성록이는 한 번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좋다는 뜻, 싫다는 것을 고개로 표시할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기는 했으나 몹시 분할 때도 입을 딱 봉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성도 싶기는 했다. 그러나 그가 벙어리인지 아닌지는 물론 나도 모른다. 성록이는 30평생에 한 번도 양을 채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높은 밥 한 그릇은 넉가래만한 술로 몇 번만 꾹꾹 누르면 그만이었다. 먹고 나서 씹으면 냉수를 벌떡벌떡 들이키었다. 먹는 만큼 볕섬쯤은 어깨에 메고 다닌다. 그는 동리소처럼 밥 한 그릇만 주면 아무 집 일이나 해가 지도록 했다. 돈을 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고 혹 돈이 생기면 그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다. 성록이와 소가 다르다는 것은 그가 발이 둘이라는 것뿐일 것이었다. 그는 소와 같이 언제든지 단벌옷이었다. 어떤 추운 겨울, 갑자기 성록이가 동리에서 보이지 않았다. 일을 시킬 욕심이 없으면 찾을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성록인지라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지 며칠인가 지나서 메추라기를 잡으러 갔던 아이들이 물방앗간에서 성록이를 발견하였다. 다 떨어진 거적을 쓰고 그는 빳빳해 있었다. 어느 해나 겨울 한철은 성록에게는 순환기였다. 농번기가 아니면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품값도 주지 않는 성록이지만은
일을 안 시키면 밥도 주지 않았다. 1년 내에 담보로서로 버티는 그를 재워주는 집은 다 쓰러진 물방앗간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비참한 일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 억울한 죽음을 조상해주는 사람은 일을 시켜먹던 몇 집뿐이다. 반드럽기로 유명한 도서방, 인색한 송참봉, 그 외 몇이 그의 죽음을 아끼었다. 그러나 그것도 성록이의 불우한 인생을 조상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돈 안 주고 일을 시킬 소를 잃어버렸다는 의식에서였다. 성록의 강실을 보고 그들은 외면을 했다. 장사는 고사하고 송장 치울 사람도 없었다. 제일 많이 부려 먹은 사람이 모여서 치우자 하는 공론이 어디선지 일어났다. 누가 그런 어림없는 소리를 해? 이 동리서 성록이 안 부려 먹은 사람이 있더란 말인가? 도서방이 펄펄 뛰었다. 나도 일을 시켜 먹었지만도 금옥 같은 밥 해먹이고 시켰어. 왜 이래?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꽁무니를 뺐다. 이것을 옆에서 꾹하니 바라보고 있던 박정환은 그들의 앞을 딱 막아섰다. 안 돼요. 성록이 장사는 이 동네 사람이 지내줘야 하오. 그러나 하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 힐끗 얼굴을 치어다보고는 슬금슬금 돌아섰다. 박정환은 성봉수를 중심으로 한 신화 청년 회원이다. 하나둘 흩어졌다. 벌써 시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꾹하니 흩어지는 사람들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섰더니 튀는 총알처럼 그들 앞으로 달려갔다. 이 죽일 놈들아, 집도 없고 말도 못하는 병신을 실컷 부려먹고 얼어 죽이느냐? 그러고도 장사를 안 지내줘? 이 죽일 놈들아. 그는 팔을 걷고 이를 북북 갈았다. 그러고는 외마디 소리를 억 치면서 도서방한테 달려들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의 변화를 가져왔다. 순식간에 거기 모인 7, 8명을 때려 눕혔다. 그들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머리를 가진 단섭이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맛있던 떡국 맛도 달아났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잠이 들만 하면 박정화의 노랫소리는 나의 귓전에 울려오는 것이었다. 우리 님네 모셔다가 천년만년 사제더니 하는 구절에 가면 무엇인지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박정화에 관한 지식을 줍기에 충실하였다. 나는 박을 알만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박정화를 잘 아시오? 하고 물었다. 나는 도초에서 그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도초에서 그가 밟아온 길을 보았다. 그 길에서 그의 업적을 주었다. 사제의 거의 전부를 털었다는 야학에서 이미 폐인처럼 된 그를 추억하며 눈물을 짓기도 하였다. 암흑의 질을 잃은 청년의 간부들의 뒤를 이어서 조직된 소년회에도 그의 커다란 발자국은 뚜렷뚜렷 남아있었다. 박선생이 성록이 죽은 것을 보고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나 그렇지 않지요. 바로 그 해입니다. 박죽골 조참봉이 한섬 봤던 도조를 모두 한섬 연말로 치켜매서 법석이 났었지요. 그때도 앞잡이를 나선 것은 박선생이었어요. 그것이 화가 돼서 박선생은 약 2개월간 소년회를 찾아갔을 때 야학 교재를 꾸미고 있던 박소년이 이렇게 내게 설명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다녀 나오신 후로는 통 교수도 못하셨어요. 그는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나 자신 겪어본 일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을 듣고 나니 그도 그럴듯 하였다. 아니, 성록이의 죽음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역시 그를 미치게 한 것은 그 소년의 이야기대로였으리라고 나도 생각하였다. 독서도 그때부터 딱 그쳤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방 안을 혼자 거니시다가 갑자기 에이 죽일 놈들 하고 누군지 모르게 분해하셨어요. 아마 제 생각건대는 같이 일을 하던 동순 씨가 타락하고 이찬호 씨는 암흑회가 되고 성봉수 씨는 도에 취직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박 선생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해요.
이러한 소식은 나도 언젠가 고향 친구가 서울 올라왔을 때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의 변절이란 이렇게 쉬운가 하였다. 그것이 마침 내가 독거 생활을 시작한 직후의 일이다. 몹시 가슴에 사무치었다. 그가 나더러 들어보라고 일부러 꾸미어 하는 이야기 같이도 내게는 들렸었다. 밤이 되면 나는 은근히 노랫소리를 기다렸다. 그것은 담나무 휘파람 소리를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과도 같았다. 혹시 초저녁 잠이 깜빡 들었을 때는 깨는 곧자로 어머니 박정화 지나갔수? 하고 묻는 것이 버릇이 되다시피 했다. 그날도 종일 돌아다닌 탓인지 누웠다가 그대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이 깨어 나는 기계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박정화 지나갔수? 안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더니 이제는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대답하기까지 되었다.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달아달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노랫소리가 나의 창밑을 지나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이튿날도 그는 나의 창밑을 찾지 않았다. 낮에도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나는 종대를 만나서 물어보았다. 글쎄, 요새 며칠 안 보이더군. 아마 읍에 들어간 게지. 읍에도 가끔 들어가오? 나는 또다시 물어보았다. 가고 말고. 원 근거지는 읍인데 아내도 읍에다 두고 말하자면 여기는 출장을 나오는 셈이지. 종대는 그를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박정화를 비웃는 그 태도가 싫었다. 그래서 더 묻지도 않았다. 그래, 어쩐지 요새 4-5일 동안은 통 앓는 소리를 들을 수 없더군. 4-5일까지는 안 가지. 이제 4일째인데. 하고 내가 돌아서면서 정정하였더니 그는 아따, 손꼽아 해였던 모양일세나 그려. 하더니 너도 그놈과 사촌격은 되는 놈이구나 하는 듯이 웃기는 하면서 어딘지 깔아보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단서빈의 집 앞 돼지우리 앞에서 그와 헤어졌다. 저녁상을 받고 났을째 박소년이 찾아왔다. 나흘째 되던 날 박소년과 나는 자전차로 읍에 들어갔다. 일찍이 서신만으로 알아온 지구는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수금을 나가고 없어서 혼자 시내 구경을 마치고 늦게야 돌아와서 만났다. 지구는 여러 가지로 나를 향응하였다. 저녁 끝에 길을 쓰고 술을 권한다. 나는 굳이 사양하였다. 네 대잔이나 마시면 못 마실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밤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밤 나의 동네인 R씨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났을째 지군이 중심이 되어서 발간되는 월간 잡지 아성의 동인인 정군이 박정화 이야기를 꺼내었다. 참 여기 들어왔다던데요? 하고 나는 일동을 쳐다보았다. 오늘 밤엔 아마 못 나올걸요? 아까 이찬호한테 목리를 펴고 덤비었으니까. 이찬호? 참 이찬호가 여기 있다지? 어때요? 좀 다릅니까? 아주 닳지요. 하고 지구는 대답하였다. 그 다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다르다는 말이라는 것은 그의 말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이창호와 박정화가 서로 만나면 두 사람의 심경이 어떠할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울해지고 말았다. 박정화는 읍에 들어오면 반드시 지국에 들릅니다. 신문을 꼭 주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박의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쏟아졌다.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박정화는 모름지기 현대의 영웅, 거리의 영웅이었다. 그는 가장 행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구는 그를 평하였다. 어디 가거나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일정한 숙소가 없었다. 쥐 주교 밑이 그의 본거지였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리 저쪽 물방앗간이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신문이다. 그는 날마다 신문을 들고는 다리 밑을 찾아간다. 거기에는 박군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는 거리의 패자들, 거린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쥐주 읍에서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난다.
밤에도 늦도록 다라다라를 부르며 거리를 헤매이다. 가끔 요리점에 나타나 야료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음식을 구걸한다든가 주는 것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객 중에서 아무나 하나를 불러내었다. 머리가 좀 다른 사람은 그럴 리도 없지만은 장사치들도 그를 괄세치는 않았다. 미친 사람을 탄한대야 소용이 없다는 데서 그런 것도 같았다. 이 사람들! 하고 그는 아무를 보거나 이렇게 불렀다. 이 사람들아, 그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인가? 역발산할 만한 팔다리에 젊은 피를 가지고 계집이 따라주는 술잔만 쪽쪽 빨고 앉았다? 개탄, 개탄이다. 새벽 먼동이 들 때면 그는 벌써 주의주교 난간에 나타난다. 한 뼘은 되는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섰다가 소바리가 들어오면 서슴지 않고 쇠고삐를 잡는 것이다. 아, 박서방이요? 오늘도 좀 줘야지. 읍에 드나드는 소바리꾼은 박정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벌써 3년 동안 낯익은 터라 그들은 귀치 않아서도 남으면 한 줌, 무우면 한 개씩 던져주고 간다. 혹 소식을 모르고 잡아떼는 사람이면 늦도록 승강의를 받게 된다. 새벽같이 왔다가도 새벽 저자를 못 보는 수가 종종 있었다. 이 사람, 그래, 내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누라하고 끓여먹는 줄 아나? 아닐세, 자 보게. 자네 집 식구는 끼익해서 네다섯이지? 난 30여 명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리 밑을 가리킨다. 사실 그 다리 밑은 20여 명이나 되는 거지들의 본거지였다. 나머지 10여 명은 용산리 물방앗간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는 이튿날 아침에 잠이 깨는 길로 쥐주교 밑을 엿보았다. 박이 무사했는가가 궁금도 했던 것이다. 내가 간 것은 정화가 커다란 주전자에다 국국물을 얻어가지고 들어간 것과 거의 동시였다. 장장님 나무, 솔가리, 시탄상의 전람회처럼 나무가 놓여있다. 인절미니, 밥덩이 같은 음식이 그릇에 채여있었다. 내가 간 후에도 5-6명이나 몰려왔다. 그들은 하나도 빈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정화는 넘치는 기쁨을 억제치 못하는 눈치였다. 싱글벙글하며 여럿이 모아온 음식을 커다란 함지박에다 쏟고 냄비에다가 국을 들이붓고는 솔가지를 뚝뚝 꺾어넣는다. 그러더니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함지박을 에워싸고 쭉 둘러앉는다. 그들은 하나도 자기만의 것이 없는 성 싶었다. 자세히 보니 박정화는 왼쪽 다리를 몹시 절었다. 양쪽 볼은 부은 것 같고 오른쪽 눈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어젯밤에 주정을 한 개군. 전날 밤 신문지국에서 지군이 이야기하던 소리를 깜빡 잊어버린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었다. 이튿날 나는 집으로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K씨에게서 온 전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는 여러 가지로 마치 어린애나 달래듯이 붙잡는 것을 역시 어린애 달래듯 해놓고 나는 밤차로 고향을 떠났다. 오랫동안 문의해오던 취직권이 해결된 것이었다. 아무 애착이 없는 고향이지만은 언제 또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니 서글펐다. 더욱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덕군이 술을 몇 잔 권하는 대로 받아먹은 것이 올라서 더욱이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래도 떠날 때는 기덕군더러 며느리한테 못 보고 간다고 일을 하는 둥 허튼 소리까지 하였다. 차장이 탄 맨 끝에 칸에 나는 자리를 잡았다. 차 안은 벅차지 않을 만하다. 경편 차이니만큼 양복 입은 사람도 별로 없고 청주장을 대어가는 사람들이 승객의 대부분이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신기루를 그리듯 바라던 취직일이 해결되고 나니 이제는 자유롭던 지금까지의 생활이 되레 그리웠다. 먹는 것만 해결되었다 해도 이제부터 작가로서의 자살 행동인 직업 노동자가 되는구나 생각할지 네 대짠한 술까지 작용되어 도수장을 찾아가는 소의 마음처럼 그지없이 자기라는 인간이 가엽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공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나는 귀에 익은 노랫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 노랫소리는 들을 때마다 이상한 충동을 가슴속에 일으켜주는 다라다라, 밝은 다라였다. 나는 그 소리 나는 쪽을 찾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부르짖었다. 박정화다. 과연 그것은 박정화였다. 검정 두루마기에 고동색 중절 모자를 쓴 그는 뒷짐을 지고 차창에 기대어 앉아서 시름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고름 대신에 노끈이 메어졌고 얼굴에는 요전보다도 심히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 목줄기의 상처는 유독히 심하였다. 나는 그제서야 그가 한가로운 여행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옆에 찬호가 조일인지 부도인지 재물 물불이 달린 담배를 뻑뻑 빨고 있었다. 찬호는 노래를 못 부르게 주장질을 하는 모양이었으나 박정화는 태어난 듯이 달아 달아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이때까지 들어오던 그 노랫소리보다도 더 애절을 띤 곡조같이 들려졌다. 뼈끝을 쏙쏙 쑤시는 것 같은 마지막 가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 그렇건만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폭포처럼 우렁찬 웃음소리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 아니, 되레 박정화 그만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의 특징을 보다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아, 그는 어찌나 될 것인가.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터널을 지나가는지 바퀴 소리가 유달리 울린다. 그 후 얼마 동안 나는 정화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바로 며칠 전 훈군이 고향에 갔다 왔다기에 정화는? 하고 물으니까 훈은 한참 동안이나 나를 뻔히 쳐다보고 앉았더니 시름 없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가던 날 정화도 마침 나왔다기에 만나보았지. 그래, 달아달아는? 잊었다고 그러대. 잊었다고? 응. 훈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한 달이 건너 멀리 서울까지 온 그 심정이건만은 훈이에게서 정화, 바로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은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잊은 게 아니겠지.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동리에서 마치 소처럼 부려먹어지던 성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켠이 안타까움으로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그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인간의 도리로서 동리 사람들 모두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자고 호소하던 박정화는 그만 정신을 놓은 듯한 행동을 하죠. 여기서 박정화라는 인물은 폐쇄적이고 모순적인 농촌사회에서 그들을 부정하고 결연히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들과 맞서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는 탄식하는 마음을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다가 박정화는 아마도 추측컨대 이찬호와의 일로 감옥에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대해 더는 노래를 부를 의지가 사라진 것이죠. 신락같던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대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죠. 제가 보기엔 박정화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주위가 미친 것이죠. 이 소설처럼 지금의 이 사회도 어쩌면 사회 시스템에 거부당하고 적응 못하는 말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구석진 골방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할 때 이 사회가 좀 더 건전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노래를 잊은 사람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